10월 21일 목요일 대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강행에 맞서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2차 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총회는 12일 1차 총회 결론에 따라 각 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의사를 조사한 결과를 토의해 사직서 제출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시기는 이달 25일 이후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사직서는 대학별 진행 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제출키로 했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가 16회 잇몸의 날 주간을 맞아 지난 15일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행사는 평소 치과 방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이날 치주과학회원 24명과 치위생과 학생들은 팀을 이뤄 성분도 복지관의 대학생과 작업장 근무자 60여 명에게 스케일링과 칫솔질 교육, 구강검진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위해 지난 14일 부산일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과계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부산 유치의 정당성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동물병원 전문수의사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물의료체계 개선 방안에서 진료 과목별로 전문화한 전문수의사 자격을 도입해 치과, 신경과 등 전문수의사 자격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가 턱 교정수술 후 감각 이상 증상을 보인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8일 내렸습니다. B씨가 수술 전 A씨에게 합병증이나 후유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릉시 의치한약연합회가 주축이 된 의료봉사단이 올해 10회째인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필리핀 카비테주 3개 지역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치과의사를 포함해 총 36명의 의료봉사단이 참여했으며 치과, 내과 등 총 8개 분야에서 3,880명을 진료했습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가 17일 관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무료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무료치과 진료는 구강관리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구강검진 후 이솔질 교육과 스케일링,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충치치료 등 맞춤 진료 서비스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가 12월까지 영화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합니다. 장안구 보건소 소속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매주 목요일 영화초등학교를 방문해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칫솔질 교습을 진행합니다. 지난해에는 학급당 2회씩 총 24회를 운영했으며 학생 1,204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고 949명에게는 불소도포도 제공했습니다. 서천군 보건소가 관내 미취학 아동의 구강병을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 즐거운 칫솔질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은 경설유치원 17개소와 함께 선착순에 의한 어린이집 15개소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구강 건강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365 바로치과가 지난 14일 개원 축하로 받은 쌀 350kg을 김해시 장유일동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백미는 장유일동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장년 독거가구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권동환, 이충만 대표원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개원 때 화환 대신 받은 쌀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었다며 이 계기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의 제13회 임상현장 실습 진입식이 지난 8일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양문 치과대학장, 김대원 치의예과장, 치위생학과 교수와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3학년 학생이 임상 실습 과정을 시작하면서 예비 치과위생사로의 꿈과 다짐을 선언했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치기공과 학생들이 지난 16일 열린 충청권 학생실기 경진대회에 참가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충북보건과학대 치기공과 5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3학년 김경중 학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최재우 학과장은 앞으로도 최고의 디지털 치과기공사 양성이라는 목표로 전국 최고의 치기공과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